토양에 따라서, 걸음에 따라서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드는, 단풍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뿐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꽃이 폈는데 원래 이제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풍이 이뻤지만 바람에 날아간 아이들도 있고요, 단풍이 이쁜 아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단풍 하면은 단풍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단풍나무는 적칠오삼이라고도 하고요, 홍칠오삼이라고도 하는데, 잎이 좀 가느다랗다고 보시면 돼요. 잎 모양이 가느다랗게, 가느다란 그 잎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길면서 가느다란 적칠오삼이라는 품종이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봄에도 빨갛고 1년 내내 빨간 편이지만 가을 돼서도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드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풍나무인데요, 이 단풍나무는 애기 단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단풍나무가 이제 내장산에서 단풍이 이쁘게 드는 그 단풍나무 종류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잎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애기 단풍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일반적으로 이 애기 단풍 같은 경우가 단풍나무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잎이 노란색으로 물들다가 단풍이 지는 경우도 있고, 붉은색으로 단풍이 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살짝 그늘이 졌어요. 그늘이 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단풍이 그 오진 않았는데 서서히 단풍이 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해서 지금 지는 중이고, 약간은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단풍 지는 색감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기도 하고 약간은 노란빛을 띄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토양의 수분과 환경 뭐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거름기가 너무 많을 경우, 질소분이 많을 경우는 푸른빛이 오래 가요. 푸른빛이 오래 가서 이제 단풍이 지다 보니까 척박한 토양에서 단풍이 더 이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풍나무의 단풍을 이쁘게 보는 방법은 척박한 토양에서 단풍이 이쁘게 지는데, 아쉬운 건 척박하면 나무가 잘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가 크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단풍은 더 이쁘게 오니까요, 심어 놓으시고 나무를 잘 키우시면 어느 순간에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단풍이 더 이쁘게 질 수도 있습니다. 공작 단풍이라고도 불리고요, 수양 단풍이라고도 불립니다. 봄에 잎이 나올 때 붉은색으로 나오고요, 한여름에는 홍단풍이지만 검붉은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나무가 크려면 엽록소가 필요해요. 엽록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만 1년 내내 유지하는 나무는 나무가 자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청록색으로 갔다가 엽록소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좀 변하게 되고, 그 변하게 된 그 색상이 다시 이제 단풍이 지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잎이 좀 얇은 아이들일수록 단풍이 이쁩니다. 잎이 두꺼울수록 단풍은 투박하게 색상이 변하고요, 잎이 얇은 아이들 색상 변화가 굉장히 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색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토양에 따라서, 걸음에 따라서, 수분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풍이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물었습니다. 가을에 벼 베는 시기에 가물었기 때문에 그 단풍이 좀 더 이쁜 색상으로 가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가물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분, 공중습도나 온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단풍입니다. 그래서 공작 단풍, 단풍도 굉장히 이쁩니다.
산딸나무 종류입니다. 산딸나무 중에서도 미국 산딸 해서 미산딸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오늘 바람이 세게 불어서 많이 잎이 떨어졌는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단풍이 가을에 굉장히 이쁘고요. 그래서 단풍을 갖다가 좋아하실 때는 정원에 식재하셨을 때 만족도가 높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좀 바람이 많이 불렸을 때는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풍이 이쁜 나무 중에 하나가 또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를 정원에 심었을 때 단풍이 굉장히 이쁘게 들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도 바람이 굉장히 좀 세게 불면 잎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올 같이 좀 가물었을 때는 좀 일찍 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이 좋은 편인데요. 이 아이도 단풍은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겨울철 이렇게 열매가 달려가지고 정원에서 겨울 풍경을 봤을 때 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단풍이 드는 나무입니다. 이 아이는 수양이고요. 황금 수양 느릅나무인데요. 느릅나무 계통이 단풍이 노란색으로 이쁘게 듭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노란색 단풍을 좋아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노란색 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나무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가 열매도 굉장히 아름답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단풍이 아직은 단풍이 들기 직전인데 가을에부터 겨울까지 사이에 단풍이 굉장히 이쁘게 물듭니다. 그래서 산수유 단풍을 보신 분들은 산수유의 단풍의 매력에 푹 빠지거든요. 이 단풍이 너무 이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단풍이 들기 전이지만 단풍이 들고 나면 정말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 중에 산수유 단풍도 추천드립니다. 떡갈잎 수국인데요. 저는 사실 떡갈잎 수국은 꽃보다 단풍이 더 매력적인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이렇게 치지 않는 그런 자리라면 단풍이 굉장히 이쁘고 오래 갑니다. 제가 하우스에서 한번 떡갈잎 수국을 키운 적이 있는데 단풍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12월 달까지도 단풍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바람이 적게 불고 좀 아늑한 그런 곳에다 심으신다면 단풍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떡갈잎 수국입니다. 단풍이 이쁜 나무 중에 하나가 덜꽁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나나스 덜꽁나무고요. 덜꽁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꽃도 피는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꽃이 폈는데 원래 이제 봄에 피거든요. 봄에 꽃을 피우게 되는 나무고 그 접시 모양으로 이제 그 꽃이 피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보다는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지금 꽃을 피려고 준비 중인데 정상은 아닌 상황에서 지금 꽃이 피는 거고요. 덜꽁나무도 이제 그 열매가 달립니다. 붉은색 열매가 달리고 그래서 가을에 붉은색 열매와 붉은 단풍이 매력적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단풍 철쭉입니다. 단풍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름에 단풍 철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아이는 방울 철쭉이라고도 불리고요. 방울처럼 붉은색 초롱초롱 그런 꽃이 피고요. 봄에는 단풍이 너무 이뻐서 단풍 철쭉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집에서는 이런 아이가 정원에 다관형으로 아마 키웠을 때 심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용 정원에는 이런 나무를 하나쯤은 심으시는 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원에서 심었을 때 하나쯤은 단풍이 이쁘게 물드는 아이들을 심으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상록수 비율이 정원에서 가능하면 30, 40%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는 상록으로 했다면 울타리 안쪽에 있는 나무들은 단풍이 이쁘거나 아니면 색감이 이쁜 아이들로 자리를 잡는 게 좋은데요. 상록수로만 가득 채워놓으면 사람이 질려요. 왜냐면 너무 동일한 색상을 1년 내내 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거죠. 정원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에 심는 상록수가 30%에서 40%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침엽수 종류가 많이 있다면 정원에는 꼭 단풍이 드는 아이들 그리고 꽃이 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채워주시는 게 최고인데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단풍이 이쁜 아이들은 정원에 하나쯤 심으셨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